시시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프랑스인 특유의 자연스러운 듯 세련된 분위기를 일컫는 말인데요. 프랑스의 문화, 예술이나 라이프 스타일에는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그 특유의 느낌과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전공은 프랑스어권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학 및 문화를 배우는 불어불문학과입니다. 문화 교류와 세계화라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더욱 주목받고 있는 학과인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은 불어불문 전공 관련 직업인들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올림픽 외에 여러 국제기구의 공식어로 사용되는 만큼 해외 진출에도 중요한 언어, 바로 프랑스어인데요. 불어불문학은 프랑스어권의 언어와 문학, 문화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불어불문학과는 프랑스어 구사 능력을 키우고 프랑스어권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프랑스어에 능통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과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은 주요 직업과 융합 직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요 직업은 졸업 후 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 혹은 해당 전공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또 융합 직업은 현재의 전공을 기초로 하여 타 분야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추가로 습득하여 진출 가능한 직업을 말하는데요. 불어불문학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중 융합 직업인 셰프, 공연 기획자, 조향사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불어불문학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음식료, 외식 분야의 지식, 기술, 자격을 융합하여 진출할 수 있는 셰프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볼까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정통 프랑스 가정식을 즐길 수 있는 이곳. 정통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전문 레스토랑인데요. 친절한 설명과 함께 음식을 소개하고 있는 이분. 이번에 만날 직업인은 바로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 스타일의 가정식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최연정 셰프입니다. 저는 현재 프랑스 가정식이라는 르클로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총괄 셰프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대학에서 불어불문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처음부터 프랑스 요리를 하고 싶어서 불어불문학과를 전공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프랑스 요리를 배우려면 그 나라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어불문학과를 나와서 프랑스어를 한 것이 최고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학교에서도 셰프들이 이렇게 요리 레시피 같은 거를 알려줄 때 약간 좀 비밀 레시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통역사분들이 있긴 하지만 100% 다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어불문학과를 들어간 것이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요리의 정체성인 프랑스 가정식이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불어불문학과를 전공한 것이. 최근에 방송에서 셰프들이 나와서 하는 방송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전망이 좋은 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요. 너무 방송에서는 행복하고 셰프들이 아주 멋진 모습만 나오지만 조금은 체력적으로도 딸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구력도 필요하고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중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면을 보자면 사람들이 아주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사분들이 기본기도 탄탄하게 하면서 전문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소양도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텃밭에서 자란 신선한 재료들이 식탁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식당의 이름인 프랑스어 르클로는 밭을 둘러싼 담장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원칙과 신념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선배님이 후배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경우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프랑스 가정식이라는 간단한 레시피 책도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잡지 등의 스타일링 작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불어 전공과 거기서 불어를 배워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요리를 배우고 다시 한국에 와서 프랑스 가정실을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원동력 같아요.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불어 불문학과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문화, 공연, 예술 분야에 지식, 기술, 자격을 융합하여 진출할 수 있는 공연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하나의 공연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화려한 무대 위의 공연자들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무대 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한데요. 좋은 무대와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공연을 위해 노력하는 분. 이번에 만나볼 직업인은 멋진 공연들을 기획하고 컨설팅하는 무대 뒤의 지휘자, 공연 기획자 김석홍 선배님입니다. 지난 한 10여 년간 연극 제작 등 공연 기획 업무와 공연장 운영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요. 현재는 예술가 및 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전 대학에서 불문학과 연극학을 전공했는데요. 인문학적 소양과 언어라든가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공연 기획이나 그 예술 경영 분야의 일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은 현재 그 국제교류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특히 프랑스라는 나라는 예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점이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문화예술 축제나 공연장들은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국제교류에 있어서 상당한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불문학 전공을 통해서 프랑스의 역사나 지역, 인물 등에 익혀둔 것이 그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님의 손끝에서 어떤 멋진 공연이 빚어질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예술 경영 분야, 직업 전망은 어떨까요? 그 예술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시장의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직업이나 직장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금전적 보상도 높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요즘 그리고 미래에는 삶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심과 시민사회 역할이 매우 강조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죠.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라고 예상됩니다. 그 요즘도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시민문화예술 동호인 활동들이 점점 더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앞으로 사회는 융복합적 사고가 중시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업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융복합의 대표적 분야인 예술경영 분야는 아마 첨단 직업군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어 불문학과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문화, 공연, 예술 분야에 지식, 기술, 자격을 융합하여 진출할 수 있는 조향사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커피향, 꽃향기 등 좋은 냄새를 맡으면 후각은 물론 우리들의 마음까지 깨어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좋은 향을 만드는 일을 천직이라 여기며 좋은 향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이 계십니다. 향기로 사람의 마음까지 채우는 조향사, 백남현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향료와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ACK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고 현재는 사단법인 대한향장문화예술진흥협회 이사장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조향, 디퓨저 등에 관한 강의를 하기도 하고 협회 관련 업무들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향수는 천연향수도 있지만 대부분 화학향수이기 때문에 화학 관련 전공이 유리합니다. 기존 향료, 천연향료를 분석하기 위해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은 필수입니다. 그 외에도 식품이나 생명공학을 전공하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아무래도 향수하면 떠올리는 나라가 프랑스이다 보니 불어 불문학을 전공한 분들은 프랑스의 전문학교로 유학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향료를 수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향수 문화나 관련 전문 정보들을 분석할 때에도 불어의 활용도가 높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향이라는 것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특정 화장품이나 제품 등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식품, 화장품 외에도 아로마 테라피, 디퓨저 등의 방향 관련 사업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미용 산업의 발달도 조향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화장품 업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의 우수성이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이슈화되면서 시장의 변화를 일으켰고 그에 따라 조향 산업의 발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협회는 사단법인 대한향장문화예술진흥협회로서 전문화된 조향 과정을 저희가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여 저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을 저희가 향료회사나 화장품 회사로 취업의 길을 열어드릴 수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외부 강의나 아니면 기업 강의, 그다음 외부 교육원들의 강의를 하실 수 있는 자리를 저희 협회에서 중간 역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향사의 꿈을 가진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한번 도전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전공으로 진출 가능한 더 다양한 직업 정보는 대학 전공별 진로 가이드 책자를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섬세한 감각을 자랑하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직업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그런 모습 역시 프랑스가 가진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불어불문 분야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능력을 키워 다양한 직업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지 전공과 관련된 더 많은 내용은 워크넷에서 더 찾아볼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프랑스인의 몸에는 자유와 혁명의 피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온 힘의 원천일 텐데요. 프랑스어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라면 자유와 혁명, 예술과 문화, 삶을 느낄 수 있는 불어불문학 분야의 직업에 도전해보세요.